자, 좀 열어봤더니 여기에 알록달록 피자 토핑을 올린 피자가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서 저는 여기 상자에다가 까슬이 보슬이 붙여가지고 고정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실 때 집에 찍찍이라고 하는 그 벨크로 까슬이 보슬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여섯 개나 만들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한 조각 놀이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여러 가지 토핑한 걸 올리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펼치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는 어떤 것든 다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또 내가 앞으로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모양은 피자북인데 여기다가 다른 내용 담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속담을 담아서 재미있는 속담 피자북 이런 것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너무 만드는 거 간단해서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만드는 방법 얼른 알려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자, 동그라미 모양인데 하나만 오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두 개를 살짝 겹쳐서 오려볼게요. 동그랗게. 저는 살짝 미니북으로 만드느라고 동그라미가 좀 작아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이랑 조각 여러 개는 힘들고 좀 큰 조각 하나로 만들어야지 한다면 좀 큰 동그라미를 오려서 큰 조각 하나를 만드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렸죠. 자, 이렇게 오려진 조각을 자, 중심. 자, 반 접어서 반원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완전히 반 안 접고 중심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중심만 접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3분의 1, 으쌰, 중심 접고, 3분의 1, 중심 접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 만들었어요. 부채꼴 모양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펼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만큼만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면 자,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지그재그 접습니다.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이렇게 접으면 여기 앞에 토핑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오려서 붙여도 되니까 피자 모양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이렇게 펼치면 동그라미가 되니까 여기 안에다가 내용 넣어서 책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 만드시고 나면 이렇게 책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예쁜 끈 있으시죠?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조각 피자북이 되고요. 나는 그렇게 말고 좀 여러 개를 하고 싶어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집게로 꽂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진 피자북으로 완성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뭐 활동지로 정리를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하시면 내가 직접 만든 책이어서 미술활동도 되고 내가 직접 정리한 그 정보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스스로 학습한 느낌을 남기는 그런 형태여서 그래서 이렇게 책 만들기로도 같이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피자북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